뭐부터 하면 됩니까, 선생님? 이것도 채 쓸고 또 양념비 해야죠. 아, 채 쓸고? 네. 무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추 한 포기다. 반. 똑같아, 똑같아. 이번에도 많이 해볼까요, 한번? 뭐든지, 아니, 우리는 뭐든지 많이 들어야 맛있지요. 맞습니다. 네. 무채는 많이 들어가면 맛없어. 뭘 무채가 많이 들어가 맛있어. 어머, 이번에는 좀 얇게 쓰시네요. 예? 네? 이유가 있나요? 왜 이유는 백김치니까 좀 얇아야지, 너무 크면. 얇아야지. 예, 네, 양념하는 거. 야, 근데 진짜 확실히 아까보다 엄청 얇게 쓰셨다. 이 쪽파도 좀 남기셔야 돼. 왜요? 뭐 여기는 많이 들어가면 안 돼. 백김치는 맛도 있어야 되지만 모양을 또 많이 봐야 되잖아요. 김치가 익으면 이 파란 게 들어가면 누렇게 보여. 그래서 무김치에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넣지 않고 조금씩만 양념으로 그냥 넣는 거지. 양념 할게요. 네. 네, 여기도 이걸로 새우젓하고 액젓하고 저거 하세요. 간을 해야 돼. 새우젓. 새우젓. 네. 새우젓. 액젓. 액젓. 넣으시고 이걸 조물조물해. 약간 절여줄게요. 액젓. 두 개만 넣고요? 네. 네. 선생님 왜 백김치는 젓갈이 두 가지예요? 어, 여기 아까 진젓은 빨간 젓만 들어가지 여기 들어가면 너무 비린내 많이 나니까 안 되고 그건 진젓이잖아요. 그러니까 백김치니까 시원하게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두 가지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여기다 이제 여기다 이제 같이 버무리셔. 네. 어머니 다 넣고. 아 근데 어머니 지금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같이 다 같이 넣고. 그 버무리는데 왜 이게 또 간격을 두고 넣어서 버무리는 거야? 아니, 요거는 지금 막 내가 그냥 버무리면 이게 잘라지잖아요. 간은 딱딱하고. 네, 간이 하면은 이게 좀 부드러워서 이게 안 잘라져. 먼저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왜 간을 했냐면 이는까지 다 넣고 간을 하면 얘가 싱거우니까 안 절여져. 아... 이제 빨리 절여서 구부리지 꺾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 다. 이제 여기도 단 거 넣으시고 다 하세요. 마늘 넣고. 응. 풀도 좀 넣고 응. 이렇게 넣고 요거는 싹 여기로 아까우니까 훑고 훑으라고? 응. 이렇게 훑으라는데. 깨끗이 얼마나 좋아. 한 숟가락은 더 넣지. 그렇잖아? 네. 진짜. 응. 네, 훑고 그리고 이제 요걸 버무리고 나중에 당근을 넣으시면 돼. 이제 여기에 잣도 넣고 대추도 넣고 석이버섯도 넣고 하는데 그거는 국물을 먹을래도 국물이 거무죽죽. 응. 말고 말고. 네, 버섯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버섯 향이 여기서 익으니까 이 맛도 저 맛도 안 나. 여기는 이 김치의 원리는 꼭 가다하고 쪽파하고 이 무하고 나오는 물이 제일 시원한 물이야. 네. 그래서 시원다. 진짜 간단한데 이거. 당근 있잖아요. 네. 당근 이거 어떻게 손질해야 돼요? 곱게 채 썰어가지고 당근 냄새 그 향 나잖아요. 네네. 그거를 물에 담궈서 뺐어요. 아, 두 물에 시간 담궈서? 정도. 빼갖고 지금 이거 먹으면 당근의 향이 냄새 안 나. 아, 그렇게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거지. 이제 요게 간이 딱 맞아서. 시원하겠네. 어머, 요거 아까랑 손 넣을 때 동일한 거죠? 네, 똑같지. 조금 그 허들허들한 거는 좀 덜 넣고. 네. 조금 딱딱한 거는 많이 넣고. 그럼. 그래가지고. 네, 요리 가지고 또 이렇게 말으면 돼요. 마지막에 아까랑 동일하게. 네. 네, 말아서 속 안 빠지게. 요렇게? 네. 아, 요를 감아서? 네. 야, 형, 그 많은 거 엄청 잘하시네요. 와, 거의 뭐 쌈밥처럼 말아보는데. 응?
이 정도면 이 집 식구 아닙니까, 저? 강수인 쌤 식구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 식구 맞아. 네. 여기다 이렇게 섞으셔서 요 물만 부시면 돼. 네, 이렇게 한쪽으로 위에다 부시면 이 간이 다 쓸 게 내려가가지고 육수 다 넣고 네, 그거 넣고 그것만큼만 다 넣으세요. 그리고 물도 좀 늘어난 거죠? 네, 물 그만큼 육수 넣은 만큼? 네. 힘 물 좀 아니야 더 안 넣어도 아, 힘 진하게 드시려고요. 나는 무 생채를 많이 넣었잖아. 네. 거기서 물이 많이 나와. 아, 그렇죠. 나 물을 좀 조금 넣어도 돼. 형님. 난 김치는 과학입니다. 그런 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대 거기는? 그런 계산까지. 네? 나는 조금인데 저기는 엄청 많네. 제가 물을 많이 썰었어요. 이거 익으면 국물에다 무만 그렇죠. 먹어도 맛있어요. 그럼요. 선생님, 그걸 뭐 노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강순이 명인표 백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자, 알토란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무는 액젓으로 절인다. 채썬 당근은 물에 담가 향을 뺀다. 끝! 끝! 좀 더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백김치를 검색하세요. 자, 이제 시식을 해야 될 텐데 박은영 아나운서, 박은영 씨와 우리 천상현 셰프님 안 나오십니다. 네. 너무... 아이고, 우리 천상현 셰프 나오신다. 푸드 셰프. 아, 와, 이 감자탕 아니에요? 우거지 감자탕. 와.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형님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 장사하세요. 아, 이거 속옷 다 들어가 있네 나는. 아, 안에 있네. 아, 이거 다 들어가 있네. 이거 누가 봐도 저희 겁니다. 이거 보이 씨 보이시죠 씨?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우리 조그만 거. 맛있는데요? 자, 이제 백김치 먹어봅니다. 아, 백김치. 김치하고 이렇게 김장해서 먹는 이게 최고의 맛이다. 아! 백김치 겉절이도 맛있는데? 그러네요.